바라만 봐도 아찔한 이 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중국 북방강 대교입니다. 그 높이는 교면에서 바닥까지 수직으로 565m, 무려 빌딩 200층 높이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긴 해상교량은 어딜까요? 중국 남동부 주하이와 홍콩, 마카오를 연결하는 강주아오대교.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다리의 길이는 55km.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보다 멀다고 하니 과연 세계 최장답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건설된 세계적 해상교량도 있습니다. 주탑에 주 케이블을 연결한 후 보조 케이블을 메어 상판을 지지하는 형태의 현수교. 세계 최대 현수교가 바로 대한민국 기술력으로 건설되고 있는데요. 2021년 준공될 터키의 차나칼레 대교입니다. 사업비만 약 3조 5천억 원. 24개의 글로벌 업체가 수주에 뛰어들 만큼 경쟁이 치열했는데 유력 후보였던 일본 업체를 제치고 우리나라 건설사가 최종 낙찰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탄생할 차나칼레 대교는 에펠탑보다 높은 세계 최고 철골 주탑의 위용과 함께 일본 아카시 대교를 제치고 세계 최대 현수교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에 앞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 화제가 된 터키의 보스포로스 제3대교 역시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탄생됐는데요. 주탑에 케이블을 바로 묶어 상판의 무게를 지지하는 사장교와 주탑에 연결한 주 케이블에 보조 케이블을 엮어 상판 하중을 지지하는 현수교가 하나의 교량 내에 재현. 당시 세계적 선례가 없는 사장 현수교 방식으로 건설돼 대한민국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대한민국의 세계적 기술은 국내에서도 발휘되고 있습니다.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에 건설되어 이름 붙여진 천사대교. 공사 기간만 총 3,122일. 건설 공사 인원 총 80만 명. 총 사업비 5,814억 원. 국도 77호선의 연장선인 국도 2호선으로 신안 앞해읍과 안태면을 이어주는 천사대교는 국내 최초 사장교와 현수교를 하나의 교량에 배치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사장교로는 국내 최장교량인 인천대교가 있는데요. 부산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광안대교와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는 현수교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를 하나의 다리로 만든 것이 바로 천사대교입니다. 복합교량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천사대교는 이러한 기술력으로 교량 역사의 기념비적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탑과 상판을 케이블로 직접 연결하는 사장교는 경제적이면서 미관도 뛰어난데요. 천사대교의 사장교는 두 개의 주탑 길이가 다른 고저주탑 방식으로 건설됐습니다. 이 중 고주탑 길이가 195m로 고저주탑 사장교 중 세계 최대 높이, 또 콘크리트와 강재를 같이 사용한 국내 최초의 복합 사장교로 구조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중 케이블, 유선형 박스를 배치하고 상하부 일체인 라멘 방식을 적용해 내풍에 대한 안정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4만 6천 톤을 지지하는 사장교의 주탑 기초는 31m의 깊은 수심에 적합한 직경 3m의 현장 타설 말뚝을 적용했고 주탑 시공은 타워 크레인과 이동식 거푸집을 통한 기계화 공법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건설될 수 있었습니다. 또 바람이 닿는 단면을 최소화하는 PWS 케이블을 적용해 풍하중을 25% 줄였습니다. 현수교는 주탑 간격이 넓은 긴 교량에 적합하고 바람에 강한 것이 특징인데요. 천사대교의 현수교는 주탑이 두 개인 일반 방식과 달리 주탑 세 개를 배치해 세계 최초 해협을 횡단하는 다경간 현수교로 건설됐습니다. 약 4만 3천 톤의 연직 하중을 지지하는 현수교 주탑은 직경 3m의 현장 타설 말뚝을 역순환 굴착 공법으로 설치하고 거푸집을 자동으로 설치하는 오토클라이밍 폼을 통해 본체를 시공했습니다. 교량 상판 거더는 해상 크레인을 이용한 인양 공법과 케이블에 설치된 리프팅 장치를 이용한 직하 인양 공법을 적용해 완성했고 접속교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해상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연속 압출 방식의 ILM 공법으로 시공했습니다.
한라대교는 이렇게 우수한 건설공법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올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요. 무엇보다 천사대교 건설 시 중점을 둔 것은 바로 안전성입니다. 우리나라 3대 강풍지역이 세워지는 만큼 2차원 풍동실험, 독립주탑실험, 3차원 전교모형실험 등 각종 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해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에 안전할 수 있도록 건설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흔들림 현상을 막는 제동장치를 추가 설치해 안정성을 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상교량 역사를 다시 쓴 천사대교. 이로써 신안, 암태도 등 4개의 섬이 육지화되었고 15개의 섬이 해상교량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또 기상악화로 한해 110일 이상 뱃길이 끊겼던 섬에는 끊기지 않는 길이 열렸고 배로 1시간 걸려야만 갈 수 있던 곳을 자동차로 단 10분 만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전남 서남권의 관광, 휴양산업 발전의 문을 연 천사대교. 그 길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